세상과 교회를 읽는 온 세상을 위한 신학 콘텐츠 느헤미야 라이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권지성입니다. 예. 사회. 예, 오늘은 사회를 맞이한 느헤미야 라이브인데요. 여러분 저희가 예, 오늘이 이제 이번 학기 마지막 예, 느헤미야 라이브인데 여러분 아마도 예, 저는 오늘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얼굴에 나오는 거를 제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나오진 않을 것 같고, 네. 그럼 오늘 이제 특히 이제 저희 학교에 저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예, 오늘 대한민국의 대표 구약학자시죠. 누구실까요? 구약계의 간달프. 예, 회색이 아닙니다. 흰색의 간달프죠. 죽어도 다시 부활하는. 예, 간달프처럼 언제나 젊은 구약학자 김근주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김근주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예. 박수 좀 쳐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김근주입니다. 예. 예, 귀에 설렁하네요. 예, 저 혼자. 교수님 제가 한 소개 이렇게 마음에 드시는가요, 교수님? 예. 그냥 침묵입니다. 네. 네. 교수님 요즘에 근황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주변에 계신 분들이 많이 또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어떠실까요? 학기 도중이기 때문에 네. 여전히 학교 강의, 느헤미야 강의하느라 강의 준비하느라 늘 허덕허덕 분주한 가운데 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교회에서도 사역을 하고 있으니 매주 설교 준비하느라 또 분주하고 그렇습니다. 다만 네. 외부 강의가 그리 많지는 않아서 그래도 그락저락 버틸 만하다 싶네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교수님. 교수님 오늘 이제 저희가 이제 김근지 교수님과 함께 교수님의 이 집중 탐구, 예, 교수님의 생애편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해요. 교수님은 다른 데서 이렇게 인터뷰 교수님의 생애를 가지고 인터뷰 하시거나 그러신 적 있으시죠, 교수님? 있던가요? 아주 옛날에는 네. 뉴스 엔조이나에서 좀 했던 것 같기도 한데. 네네. 생애 이야기는 별로 네. 잘 모르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김근주 교수님의 껍데기를 다 까보는 속을 다 까보는 그런 집중 탐구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그런 게 궁금하다는 분이 많이 계셔가지고요. 먼저 교수님의 출생이 1966년. 예. 와, 나이 겁나 많네요. 대구에서 출생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그곳에서 다니셨다고 저희가 저희 느헤미야 정리한 역사 가르치게 나와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이제 초등학교 때 어릴 적에 어떤 아이셨을까요, 교수님? 겁나 내성적이고요. 왜 우리 대구 말로 방한 퉁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에서는 큰 소리 치고 바깥에서는 찍소리도 못하는. 그래서는 제 기억에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그때 우리는 통지표라는 게 있었는데 통지표에 맨날 주의 산만 너무 네. 많이 떠든다. 인데 맨 계속 옆에 앉은 애 뒤에 앉은 애랑 늘 떠들고 근데 겁나 내성적이라서 막상 낯선 데 가서는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는데 알게 되면 하여튼 제가 지금은 그렇게 주의산만 하진 않은데 하여튼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주의산만 했다네요. 하여튼 굉장히 내성적이고 네. 아주 친한 친구들끼리는 수다가 많지만 나머지는 말도 잘 못하는 그런 타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른바 범생이죠. 선생님이 하라는 거 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 네. 교수님이 이렇게 조용하신 분, 활달하시네. 굉장히 활달하시고 개구장이적인 그런 성격이 계신데 그게 어릴 적에서도 계속 오신 그런 성격이신 거네요. 그러니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친한 사람끼리는 장난을 많이 치고 이랬었으니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가족 분위기도 좀 이렇게 활달한 분위기였나요, 교수님? 가족은 그냥 평범했다 생각해요. 네. 저희 아버님, 어머님 다 굉장히 평범한 그 시대의 분들이고 제가 제 밑에 여동생만 셋인데 여동생들하고 지내온 삶에서도 유달리 집안이 북적북적 시끄럽거나 그때는 자녀가 내신 경우도 되게 많았었고 하기 때문에 정말 그냥 대한민국 중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동생이 세 명 계시다는 건 전 처음 알았습니다. 예. 여동생만 셋입니다. 지금은 딸만 둘이고. 네. 교수님,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의 전도로. 예. 합동. 그러니까 이제 장로교 합동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합동 소속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셨는데,
좀요 부분을 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교회를 나가게 된 계기가. 제가 이 교회는 사실 네. 제가 이 초등학교 때는 방학만 되면 저희 아버님의 고향이 경상북도 영주에 있는 어떤 시골인데 방학만 되면 부모님이 저를 시골에 보내셨기 때문에 시골에 가면은 늘 시골에 마을에 하나 있는 교회를 갔던 기억이 나요.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를 다녔고 전 교회가 너무 좋았었고. 근데 하여튼 저한테 교회랑 저희 부모님이 저희 가문 전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기회가 없다가 중학교 때 같은 아파트 단지에 있는 한 살 후배가 교회 가자고 해서 갔는데 6개월을 다녔는데 못 다니겠더라고요. 걔는 한 학년 밑이다 보니 제가 속한 학년에는 중학교 2학년 때는 저를 아는 사람은 없고 새로운 사람이 오다 보니 왜 교회 식구들의 그거 있잖아요. 아는 자기네끼리. 터세. 예, 예. 그래서 정말 제가 6개월을 버텼는데 못 다니겠다 하고는 6개월 다니다 접고 고1 때 저랑 절친, 평생의 절친이 대구 경신고등학교인데 하여튼 평생의 절친이 저보다 한 달 먼저 교회를 갔고 그리고 걔가 너 갈래? 했는데 너무 가고 싶었고 그래서 갔고 그때 이래로 주의를 빠지지 않았죠. 친구들 말 잘 안 들으실 것 같은데 그때 정말 잘, 난 다음에 말 정말 잘 듣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네. 다만 제가 지나고 나서 보니 제가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었고 좋은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그 덕에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제 친구가 혹은 제 선배가 이래라 저래라를 제가 그대로 했고 뭐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유익했다 생각해요. 그럼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렇게 교회를 합동 소속으로 이제 고등학교 생활을 보내셨는데 그때 어떤 신앙이 교수님에게 좀 영향이 있었을까요? 엄청나게 저는 컸습니다. 합동측 교회고 그때는 다 그러게 됐지만 종말론이 깔려 있는 이제 곧 예수님 오셔를 늘 들었고 그 다음에 누가 강조하지도 않았는데 하여튼 그때 고등부의 제 또래 고등부에서 제 또래 학년이 수가 제일 많았고요. 전도들을 다 원체 열심히 하고 우리 주일마다 막 전도하고 그랬었으니 하여튼 성경 진짜 열심히 읽었고 이 고등부 애들이 예배 주일날 얘네들 전부 다 11시에 어른 예배 다 참석하고 고등부가요? 우리 애들 우리 동기 애들이 다 참석하고 그 다음에 교회 수는 국수 먹고 2시 중고등부하고 그 다음에 중고등부 끝나면 동네 공원 돌며 전도하다가 저녁으로 만두 사 먹고 7시 반 저녁 예배 드리고 정상적인 고등부 활동은 아닌데요. 주일마다 전도하는 고등부 많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흔했던 것 같아요. 그때 대구에 그렇습니까? 그런 애들이 흔했고 그러고는 틈만 나면 앉아서 율법이냐 복음이냐 이 토론을 하고 예사 고등학교 학생들은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하여튼 그때 그 다섯 명의 절친들 가운데 네. 같은 고등학교 출신의 세 명이 목사가 됐고 한 명은 먼저 세상을 떠났고 같은 고등학교는 아니었고 하여튼 목사가 여러 나오기도 했고 선교사도 나왔고 뭐 그러기도 하니 참 열심히였나 본다 하여튼 제가 갔던 데가 거기였고 그게 저한테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주일날은 절대 공부를 못하게 했어요. 공부하는 건 죄라고 가르쳐서 제가 갔던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니 당연히 그런가 보다 하고 고3 때까지 계속 그렇게 지냈던 거는 전 지금도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기회가 되면 이야기해요. 주일날 공부하지 마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다. 그러니까 그때 경험됐던 거였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열심히여서 뭐 선생님도 열심히여서 매달 대구의 주암산이라고 그 주암산 기도원에 매달 기도하러 가고 수요예배도 가고 정상적인 교회인데 보통 그렇게 하나요 원래? 그때 고등부들은 매수하고. 그때 고등부들은 딴 교 애들도 그랬고 네네. 대구의 동부교회라고 겁나 큰 유명한 김덕신 목사님이라고 돌아가신 하여튼 거기 같은 경우도 뭐 무척산이라고 경남이 아마 있을 텐데 거기 성경 1독 수련회 그거 너무 다 가고 싶어 하고 하여튼 대구 그때 대구는 하여튼 그랬다 싶어요. 내가 유별난 건다기보다는 친구들이 하여튼 대단했고 정말 저는 그건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는 중고등학교 때는 전 정말 그게 저런 신앙훈련이 저에게는 적어도 제 평생에 제가 이제는 칼빈주의 아무런 매력을 느끼지 않고 전혀 동의 안 되는 주장이 너무 많아서 저하고 칼빈주의는 상관없다 생각하지만 그때 배웠던 경건 훈련은 제 평생에 전 자산이다 싶어요. 자산이고. 교수님도 이제 1985년에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사회적인 엘리트이지 않습니까? 서울대학교. 근데 제가 전해 듣기로는 청년들한테 뭐 엘리트주의 이런 거 다 뭐 관심 없다, 다 쓸모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인이 엘리트이지 않습니까? 박사과정도 옥스퍼드 나오시고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 가셨습니다. 그 이제 경제학과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사업자와 그 기득권의 어떤 학문이지 않습니까? 경제 소비자하고는 좀 다른 의미이지만 근데 이제 어떤 계기로 가셨는지 예 그 가셔서 이제 또 어떤 마음이셨는지 또 거기서 어떤 걸 경험하셨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네요 교수님. 뭐 우리 옛날 교육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대학을 왜 가는지 무슨 과를 갈지 뭐 전혀 들은 것도 없었고 네. 이제 고등학생 3학년이 되면서 제가 법은 싫었어요. 네. 저 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었어가지고 법된 법은 싫었었었고 왠지 상대를 가고 싶었었고요. 근데 뭐 하는 게 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네. 다만 그때 공부를 잘하면 너 뭐 서울 법대를 가라, 서울 상대를 가라 이런 말이 있었는데 왠지 법은 싫었고 그럼 상대를 가야지. 근데 서울 그때 서울대 상대 안에 경영학과가 있고 경제학과가 있으면 둘 차이를 전혀 모르겠었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제 학력고사를 치른 다음에 잘 쳤더라고요. 그래서는 교회 가서 기도를 해보자 해서는 이제 철야기도 하러 교회 갔는데 졸려서 자고 새벽에 새벽 기도하고 일어나서는 어떻게 하지? 응답을 못 받았네 하고는 근처에 있는 대학을 찾아가서 교수님들한테 물어보자 해서 바로 그 근처에 대구 계명대학교가 있었고 근데 그때 학력고사 치고 난 다음이라서 방학인데 그냥 무턱대고 찾아갔고 일단 경제학과 교수님부터 찾아가 보자. 그래서 지도 보고 경제학과 건물 찾아가서 아무 교수님 방에 눌렀는데 있더라고요. 예사롭잖아. 그래서 그분한테 그렇게 잘 안 하는데 네, 그분한테 제가 저 이러저런 고민이 있어 왔다 그랬더니 그분이 뜻밖에도 겁나 친절하게 경제학이 왜 멋진지를 설명해줬고 나와서는 경영학과는 안 물어봐도 되겠다. 확실히 귀가 좀 얇으시네요. 교수님. 그렇죠. 정말 귀가 얇습니다. 이렇게 말을 주면 금방 다 설득된 그리고는 뭐 경제학과 갔고 네. 근데 들어가니 제가 다녔던 시대는 학생운동의 시대 막시즘이 모든 걸 압도하던 시대고 대학에 입학하면 90%가 막시즘 사회가 공부를 하던 지하서클에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교회를 겁나 열심히 다니는 바람에 일체 그런 데를 안 갔지만 대학 내내 행복하지 않았었어요. 계속 이 시위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대학 1학년 때 대학 2학년 때 전방 입소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 제 눈앞에서 제가 모르는 사람이지만 제 동기 가운데 한 명이 분신 자살을 두 명이 하기도 했고 제가 3학년 때도 5월 달에 축제 기간이라서 뭐 기독학생들은 찬양하며 캠퍼스를 밟자 그때는 예수 대행진이 유행이었고 막 찬양하며 우리끼리 돌고 있을 때 학생회관에서는 또 한 명이 투신자살하며 정치적인 이유로 그러고는 이제 막 이 운동권 애들이 우리한테 뛰어와서는 너네가 인간이냐 이 자식들아 사람이 죽는데 그렇게 노래 부르는 게 말이 되냐 하고 그게 우리한테 너무 충격이었고 그래서는 우리 이걸 일단 중단하고 기도하고 고민을 해보자 해서 그때 83학번 선배들을 중심으로 이 사회가 공부를 하는 모임이 만들어졌더랬습니다. 그게 동아리까지 발전을 하기도 했고 그때 이 83들이 굉장히 진지한 선배들이 많았고요. 뭐 그때 저 같은 8호들이 이제 83들의 꼬붕이죠. 꼬붕은 적절치 않은 편이다. 그죠? 이 83들을 열심히 따라다니고 왜 대학은 학번 걸러 지나더라고요. 네. 8호와 86은 지나지 않고 8호와 83이 8호와 87이 뭐 이런 것처럼 형들이 네. 이런 공부하자고 하니 저도 같이 공부했고 그래서 87년 그게 87년인데 87년부터 그전까지 저는 그냥 너무 괴로워하면서 교회 다니고 내가 할 일은 전도야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전도하고 이랬던 건데 너무 괴로운 채로 양심에 찔린 채로 이러다가 87년부터 그 사회과학 동아리 우리 선배들이 중심이 되어서 만든 동아리에 들어가서 그 공부하면서 그때부터 데모를 하기 시작한 거 이제 우리 교회 대학부들 제가 대학청교회라고 봉천동에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 그 대학부들하고 다 그때 대학부 회장할 때였던 것 같아요. 교회 열심히 되면 막 이런 거 시키잖아요. 그래서 다 함께 우리 그 유명한 87년 6월 10일 민주화
운동 거기에 우리 대학교 다 가자 하고 겁나 장엄한 얼굴로 시청 앞에 내렸는데 내가 너무 얼굴이 장엄하고 비장했고 운동 처음 하는 애들의 특징이잖아요. 이 그때 짭새 백골단이 딱 보건 쟤는 그거하러 오네구나. 바로 잡혀가서 종로경찰서에서 1박 2박 3일 있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대모를 해보기 전에 잡혀가신 거네요? 하나도 못해보고 바로 잡혀가서 하자 말자. 네. 그리고 2박 3일 있다가 나왔더니 굉장한 그게 하여튼 6월 27일 노태우가 뭐 선언할 때까지 6.29죠. 그때까지 명동성당 중심으로 엄청났던 시간이었습니다만 하여튼 그때 이래 운동이라는 게 하기 시작하면 더 세지고 더 과해지고 한다 싶어요. 하여튼 간에 그때 또 우리 대학부 전도사님이 목사님이셨습니다. 장신대를 나온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우리 가난한 사람들하고 같이 살자. 계속 그런 그분도 괴로워하시며 설교하시다가 해서 그분이 이 봉천 오던 그때는 지금은 다 아파트인데 그때는 산동네 판자촌입니다. 이분이 가족들 애들이 딸 둘이 겁나 어린데 있던 집 파시고는 그러고는 그 봉천호동의 판자촌을 사셨고 그때 저랑 이 대학부 사람들도 여러 그 공동체로 들어갔죠. 이 봉천동 시초공동체 뭐 이렇게 하면서 그때 막 해방신학이니 공부하면서 하여튼 뭐 그게 제 삶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지나고 나서 보면은 야 지나고 나서는 참 복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80년대 중반에 우리 지금 86세대라고 하는 그때 다녔던 사람들은 막 정의, 민주주의 이러면 가슴이 벌렁벌렁하던 우리 누구죠? 이 김광석이 부르는 타는 목마름으로 이런 노래 들으면 그냥 눈물이 줄줄 나던. 근데 지금은 울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세대들이 저는 그게 하나님이 그 세대에게 주신 너무 다들 괴로웠고 그랬지만 은혜였다 싶은 것이 있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선배들이 너무 진지하고 좋은 선배였고 저 같은 사람조차도 그 선배들 따라다니다가 많이 배웠고 많이 공부했고 뭐 그랬다 싶어요. 학교 공부는 재미 하나도 없었고요. 주류경제학은 재미 하나도 없었었고 그때 정말 자본론도 열심히 읽고 그때 공부가 참 좋았다 싶습니다. 근데 교수님 그 이제 네, 교수님의 어떤 그 신학과 그런 구약학 이런 책들에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교수님의 생애가 이렇게 녹아 있는데, 물론 저는 이제 그 학번으로만 96학번이라서 저희 때는 이제 운동권이 이제 거의 힘을 잃었을 때 저는 그렇죠. 학교에 들어갔었는데, 기존에 보통 우리가 말하는 복음주의의 어떤 논리가 뭐냐면, 그 정치에 무관심한다. 라고 말하면서 기존의 신앙과 기독권이 아니면 이제 기존의 보수적인 신앙을 말하는 사람들은 정치에 무관심할 것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이거는 이제 정치 관심을 가지는 복음주의는 복음주의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이거를 이제 선을 긋지 않습니까 교수님? 근데 교수님이 원래 가지고 계시는 그런 보수적인 신앙을 유지하시면서 이렇게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졌는데 그런 갈등들이 없으셨는지 좀 그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막시즘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서도 또 신앙은 또 굉장히 보수적인 색깔의 신앙을 가지시고 이게 양립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가끔 저도 스스로 이렇게 질문을 던지기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괜찮으셨는지 신앙적인 그런 부분에 갈등은 없으셨는지 1, 2학년 때 괴로웠던 것 같아요. 1, 2학년 때 제가 제 평생에 저를 바꾼 또 하나가 예수님 만난 것 다음으로 컸던 게 1학년 때 대학을 입학했더니 5월 달에 광주 민중항쟁 사진전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뭐 출판이 다 돼 있지만 그때는 이거 비밀리에 해야 됐던 그런 사진들인데 그거 보고 80년 광주에 5년 전, 그때로서는 5년, 6년 전이군요. 이런 일이 있었다니 제가 들었던 광주 이야기하고 너무 달라서 충격이었고 이거 보면은 데모하는 것만이 옳은 길이라는 게 생각이 들었고 근데 교회 우리 장로님과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은 데모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라고 하셨고 너무 괴로웠고 너무 힘들었고 그때 제가 내비게이터도 제 스스로 찾아가서 가입을 했었는데 저를 1대1 양육하는 형한테 84학번 형한테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그 형도 괴로웠을 텐데 옳지 않아.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예수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거야. 해서 그 형이랑 참 좋은 형인데 계속 1년 내내 싸우다가 제가 결국 내비를 탈퇴했지만 근데 그때 너무 괴로웠었었고 그러다 보니 3학년이 되었을 때 그 83 선배들이 사회과 공부 동아리를 만들었을 때 너무 좋았었어요.
그 운동꾼들이 하는 거기 가서 이 막시 좀 공부하는 건 제가 그때 저의 그릇이랑 시야가 너무 좁았기 때문에 네. 저는 너무 부담스러웠고 네. 혁명 이야기가 너무 부담스러웠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공부를 한다고 하니 이게 일단 저 굉장히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 그러다 보니 뭐 공부가 쭉쭉 나갔고 그리고 그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목사님이 그때는 전사님이셨지만 만드셨던 이 봉천동의 기초공동체 들어가서 판자촌 들어가서 거기 분들을 만나고 그 마을에서 막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현장에 있다 보니 생각이 그냥 쫙쫙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우리 제가 4학년이 되었을 땐 우리 공동체에서 여러 사람이 위장 취업됐었어요. 지금 이 여러 사람이 위장 취업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는 뭐 그랬던 경험들이 있다 보니 그때부터는 이거는 고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이제 좌경화 되는 거죠. 너무 왼쪽으로. 그때 제가 희년에 대해서 처음 들으면서 뭐야 이거 너무 황당한데 너무 황당무계한 해결 방식이야. 이거는 이 자본론이 이야기하는 그 치밀하고 과학적인 방법이 아니라 이건 너무 낭만적이야 싶었던. 근데 제가 그때 그래서 그때 성경적 토지 정의를 위한 모임 성토모가 있었는데 우리 공동체 한번 찾아오기도 했었어요. 들으면서 아 이분들 너무 낭만적이고 오래 못 갈 거야 했는데 제 사상은 깨졌지만 성토모는 여전히 존재해서 그 다음에 희년함께 해가지고 지금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희년함께 처음 갔을 때 그 얘기 했었어요. 내가 우습게 여겼는데 진짜 우스운 건 나였다. 뭐 희년함께 정말 대단하다 했었습니다만 참 괴로웠었는데 하여튼 그때로서는 뭐 저는 정리가 됐다 생각하고 근데 안 된 거겠죠 당연히 이 그때 그래봐야 나이 22, 23이니 얼마나 뭘 했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때로서는 정리됐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강릉은 막시즘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열심히 정말 운동하고 싸우고 살았었었고 그러다 보니 100% 신앙은 없어져 가더라고요. 주일날 교회는 안 가게 됐고 교회 가면 맨날 장로님하고 싸우다 보니 교회는 안 가게 되고 뭐 하여튼 그랬다 싶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비극은 1990년인가 91년에 고르바초프가 등장 그러면서 페레스트로이카 개혁 개방이 시작되고 그리고 곧바로 동구권 사회주의 전부 붕괴 그리고 북한식 사회주의의 허상 87년 정도까지만 해도 왜 강철 서신이라고 정말 주사파들이 압도했고 주사파의 글들 강철 서신 보면서 저는 겁나 은혜 받았고 우와 이 사람들이 하부 구조만이 아니라 상부 의식과 신념 부분이 대단하구나 하고 근데 강철 김용환이 지금은 진짜 개웃기는 사람이 됐지만 하여튼 그랬는데 북한식 사회주의에 대한 절망, 동구권 사회주의 붕괴, 그리고는 뭐 전체에 걸쳐서 사회주의 모든 운동들이 다 파산, 그리고 그때 노태우 정부인데 전부 다 잡아들임, 뭐 이런 상황들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운동하던 모임 안에서도 개인적인 윤리의 문제, 그 다음에 이 신앙과 결국에는 막시즘과의 요 문제, 그래서 결국 공동체가 해산되고, 신앙 자체도 뭐 파산했고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아 끝이구나 그러면서 그때 하여튼 뭐 그때까지 운동했던 것 때문에 하여튼 다 파산 그리고는 정말 절망 속에 있었는데 제 모교회라고 제가 지금도 생각하는 그 교회 은평구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만 그분을 어떻게 그분 정말 기독파예요 성령파 이분, 이 목사님 집에 우연하게 가게 됐고, 거기서 그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을 새로 시작했죠. 그건 완전히 성령파인데, 대한수도원을 중심으로 한, 하여튼, 그게 저한테는 또 납득이 됐고, 그러고는 제가 일종의 저로서는 2차 회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2차 회심을 하고, 은혜 받고, 그랬는데, 그때 노태우 정부인데, 노태우 정부가 지난 사회주의 운동을 다 박살내면서, 저희 단체까지 문제시에서는 저는 이미 회심했고 예수님 잘 믿고 교회 다니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경제학과 대학원 가려고 입시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 단체가 전부 다 털렸죠. 다 잡혀가고 뭐 저도 잡혀가고 그게 몇 년 전가요 교수님? 그게 90년 90년? 예, 예. 90년 2월에 갑자기 학교 공부하러 가다가 잡혀갔죠. 뭐 그러고는 빨리 한 4개월 있었는데 저한테 너무 좋은 시간
했죠. 거기 가서 거기서는 어떤 경험을 하셨습니까? 뭐 거기 갔더니 이미 들어온 선배들이 있잖아요. 그때 네. 그 감옥에 김근태 씨도 있었는데 서울구치소에 갔었는데 하여튼 누가 찾아오더라고요. 거기서는 이 학생들이 밤마다 이 창살에 대고는 정치적인 구호 외치기 이런 거 해요. 그 너도 순서 맡아서 해라 했는데 제가 그때 나 이제 이거 전하지 않겠다고 내가 전할 건 예수님이지 나 이제 이거 전하지 않겠다고 하고 뭐 그 흔한 스토리 있잖아요 막 맨날 성경 보고 막 기도하고 옥중서신 쓰시고 어떻게 그렇죠 막 이 같은 방에 있던 사람들이랑 같이 막 예배드리고 하니 뭐 기도하면 막 병 낫고 뭐 이런 것들 막 있었고 저랑 같은 방에 그때 소방파라고 겁나 센 조폭장이 있었고 인거 행동대장이었던 사람인데 그 양반이 있으면 너 나중에 출소해서 신학교 없냐 죽인다 너 뭐 이러기도 하여튼 겁나 이 잘 지냈고 그리고 두 달은 일반 잡범들이랑 있고 두 달은 혼자 있는 독방에 신청을 해서 있으면서 아 그럼 신청하셔서 독방에 가신 거예요? 그렇죠 정치적인 사유 국가방법으로 들어오면은 요거 잘해줘요 독방 가도 뭐 위험한 일이 안 생기게 신청을 하셔서 가신 거예요 독방을요? 그렇죠 그거 신청해야 돼요 보통 독방 가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훨씬 좋아요 독방 가면 자기 시간이 되고 이 같이 있는 홍거방이라는 거기 가면은 모두 같이 놀아야 돼요. 맨날 응답해서 들어야 되고 정말 힘들어요. 아니 근데 그치? 저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이렇게 굉장한 그 처벌을 퍼니시먼트 주면은 그 징벌방은 따로 있어요. 아, 그건 징벌방이 아닌 매 사마다 거길 살아 그러죠. 하여튼 매 사마다 독방 두 개, 그 다음에 홍거방 여러 개 이렇게 되는. 독방은 운동 시간도 다 독방은 대부분이 국가보안법, 국법법 사람들이 가다 보니 보통은 하루에 운동시간 30분 주는데 독방들은 1시간 주고요. 이게 다 싸워서 쟁취한 거예요. 거기 가면 쟁쟁한 사람들 다 있어요. 지금 우리 이진경 씨, 또 그때 거기 있었고 김근태 선생님도 있었고 김현장 이런 분들도 있었고 뭐 인노련 사람들 그때 왕창 했었고 하기 때문에 임수경도 있었고 물론 여자 쪽이라서 볼 수는 없지만 하여튼 뭐 저한테는 굉장히 좋았던 정말 성경 보고 기도하고 경제학과 대학원 가려고 그래서 그 경제학 책 공부하고 그랬는데 거기서 자꾸 예배드리다 보니 작품 가운데 같이 예배드리자는 사람도 있었고 그게 약간 불길했었어요. 그러고는 이제 집행유예로 나와서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 신학교 가라. 그전에 신학교 저는 신학교 갈 생각 꿈에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안 갔을 텐데 그러고는 출소한 날에 목사님이 저보고 너 신학해라 그러는데 너무 쉽게 납득이 됐고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저희 어머니가 이제 두부 들고 오셨었는데 제가 목사님 뵙고 가겠다 했고 엄마 내려가시고 제가 목사님 뵙고 그 다음날 대우 가서 저 신학 가겠습니다 했더니 아버지랑 엄마가 다 기뻐하시더라고요. 제가 선생님이 빨간줄이 생겨버 빨갱이라고 빨간줄이 생겼는데 신학 가면 정상적으로 살겠지 싶으셨고 좋다 해라 해라가 되었고 해서 만약 그 전이었다면 난리가 났을 텐데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그러고는 제가 이제 경제학과 평생 안 한다 때려치고 정인대 준비해서 우리 교회가 통합적 교회도 아닌데 우리 목사님이 날 보고는 너는 장신대 가라라고 권하셨고 경인대가 하여튼 맞다고 권하셨고 뭐 너무 좋은 권면이셨죠. 그리고는 신학교를 갔고 신실한 전도사로. 전도사로서.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대한수도원이라고 이 성령파입니다. 네네. 전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할 때 제 신앙의 절반은 저는 명백히 막시즘에서 배웠던 거고 절반은 대구에서 배웠던 칼빈주의 신앙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한테 배웠던 성령운동이었었고 근데 요거에 이게 어떻게 내 안에 다 있지 싶었는데 둘 다의 공통점이 뭐냐 약자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이 막시즘이 그랬고 막시즘이 맨날 그래서 그때 학생운동할 때 맨날 하는 말이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 이거였고 그 다음 우리 목사님 판자촌 가서 살자고도 하셨고 그 다음 대한수도원을 그래서 겁나 열심히 다녔는데 거기는 완전히 과부 세상입니다. 전부 사기 결혼당한 과부들, 사업 실패한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온통 그런 사람들 요게 그야말로 사회 밑바닥 전 이게 그래서 성령운동하고 자유주의 운동의 본질적인 일치점은 이 밑바닥 사람들 어디 가도 기댈 데가 없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게
하나가 되겠구나 싶고, 뭐 저는 그래서 이 신학교 하고 난 다음에 유학 갔다 오고 나서 옛날 운동할 때 사람이 저를 찾아왔었어요. 나 다시는 이거 안 한다, 관심 없다 했었었는데 제가 결국 그 바닥에 꼬여 있어요. 지금도 꼬여 있지만 뭐 저한테는 이게 저는 떠나왔던 동네였고 다시는 그리로는 안 가리라 생각했지만 구약을 공부하다 보니 뭐 권 교수님도 구약하셨지만 구약을 하다 보니 이런 문제를 안 만날 수가 없고 엄청 그래서 이게 문제가 없다 싶은 게 사실 막시즘이건 이게 기본적인 전제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약자에 대한 긍휼, 약자 편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저는 막시즘이나 기독교나 페미니즘이나 퀴어나 이 본질적인 일치점이 있다 싶어요. 네. 아, 그래서 교수님의 그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저술에 잘 묻어 있는데 교수님 대학교 생활을 이렇게 들으니까 교수님의 사고방식이나 아니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더 잘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이제 교수님이 조금 이제 건너뛰어서 교수님이 졸업하시고 장신대에서 이제 MD 목회학 석사 과정 하시고 신학 석사 하시고 나서 이제 어떤 계기로 유학을 가시게 됐는지 그 부분을 조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교수님? 그 뭐 유학 갈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네. 그냥 근데 우리 목사님이 너 공부해라라고 하셨고 네 했고. 그럼 내가 공부를 잘하는 줄은 몰라. 영어 수학을 잘하는 거는 잔재주기 때문에 그거는 학문에는 내가 적합한다는 자신이 별로 없었고 왜냐하면 집중력이 너무 오래 안 가서 네. 그런데 하라고 하셔서 했고 근데 뭐 난 그냥 교회에서 평생 있을 생각을 했었고요. 우리 교회 아주 작은 교회였었는데 그 교회 뭐 전교인이 아이들까지 다 합쳐서 6, 70명이던 교회에서 제가 막 중고등부, 초등부, 청년부 뭐 봉고차 뭐 성가대 지휘까지 전부 다 하면 이렇게 나 평생 살 거다 싶었었는데 하여튼 그래 장신대에서 공부하자 해서 구약 공부했고 MDB 공부는 재미없었어요. MDB 저는 MDB 공부는 하나도 재미없었는데 구약 THM 가서는 작은 수가 모여서 공부하는데 너무 재밌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장신대 박사과정도 들어가서 하는데 제가 교회를 너무 자주 갔고 열심히 가다 보니 교회는 거의 매일 갔었기 때문에 그때 장신대 박사과정 지도교수님 박도영 교수님인데 그분이 너 공부 이래서는 안 된다. 좋아 그렇다면은 1년이나 한 학기라도 좀 외국 가서 집중 좀 하고 와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랑 상의했더니 그렇게 해라 하셔서 알아보는데 미국은 제가 그때 여전히 반미적인 사고가 있어서 미국은 싫다가 있었고 독일을 가기에는 1년 가기에는 독일어로는 너무 짧았고 그럼 영국을 가자 해서 영국에 있는 내가 흥미있는 공부하면서 만났던 이름의 교수님에게 다 편지를 보냈고 이메일을 그런데 랑카스터 대학에 존 소여라는 분이 이분이 너 와라 너 한국에 산 게 있으니 괜찮다 와라 했는데 1년 있는데 비지팅 스튜던트 학비가 겁나 센 거예요. 그냥 네. 일반 학비인 거예요. 한 1년 한 2천만 원 되는 1만 파운드 가까이 되는. 제가 고민되는 게 돈 하나도 없었거든. 아씨 이렇게 돈 들 거면 네. 제가 소유 교수님에 그럼 제가 박사과정을 새로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괜찮다. 너 한 게 있으니 2년만 더 하면 되지 않겠냐. 와라. 해서 목사님이랑 어이는 박정현 교수님한테 어이는 박정현 교수님 안 좋아했어요. 완전히 새로 하긴 그건 아니지 하셨습니다만 저 가겠습니다 해서 그리고는 뭐 가서 랑카스터 대학 가서 새로 근데 그동안 썼던 게 있으니 70인경 이상은 그 전부터 하던 거라서 가서 했는데 1년 열나게 공부했는데 소유 교수님이 나 이탈리아 피렌체 간다 또 나랑 같이 갈래 아니면은 한국 갈래 아니면 영국에 딴 데 갈래 한국 갈 수는 없었어요. 또 이탈리아 가서 영어를 하면 된다지만 그래도 이탈리아는 아니죠. 먹는 거는 좀 괜찮습니다. 영어가 훨씬 이탈리아가. 그래서 야 우리 교수님도 이분도 참 대단해. 그때 제가 70이 넘었는데 세상에 딴 데 가다니 하여튼 대단하다 싶었는데 뭐 제가 새로 시작하겠다고. 그러고는 다시 또 박사과정을 1년 끝났는데 다시 박사과정을 어플라이해서 또 이제 소유 교수님이 추천했던 만체스터 대학 그 다음에 셰필드, 옥스퍼드 이 세 군데를 어플라이를 했고 다행히 세 개 다 됐고 만체스터는 이분이 이야기해서 이제 2년 하는 걸로 됐고 셰필드는 그냥 3년 옥스퍼드도 제가 이런 경력이 있는데 2년만 안 될 거야 했더니 어림도 없다 3년이다 했고 고민하다가 근데 만체스터에는 교수님이 한 명이었고 사실 양카스도 한 명밖에 없었어요. 이분밖에 없었는데 그렇다면
너무 서둘지 말자. 그리고 옥스퍼드라는 데가 궁금하기도 했고 새로 하겠다. 그래서 다시 또 옥스퍼드 가서 박사과정 1년차부터 또 새로 한 거. 제가 박사과정을 도대체 몇 년 한지를 몇 년 한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제가 강의하고 난 다음에 아 교수님은 구약을 그렇게 보시고 교수님 강의 들을 때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혼자 하면 잘 못하겠어요. 비결이 뭐예요? 제가 속으로 아니 그렇게 잘 되시면 말이 안 되죠. 제가 박사과정을 세월이 쏟아부은 돈이 물론 뭐 이렇게 저렇게 후원을 받았지만 제가 박사과정을 세월이 얼마인데 장신대에서 3년 코스 했고요. 2년 논문 썼고 랑카스터 대학에 1년 옥스퍼드에 3년 도대체 9년이네요. 그러니까요. 9년이네요. 누구라도 저처럼 이렇게 길게 하면 다 그렇게 돼요. 최소한 9년은 해야 되죠. 근데 장신대 석사과정 2년 MDB 3년 정말 저 오래 했어요 싶어요 진짜. 그래서 미국 박사랑 거의 비슷한 시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정말. 그랬습니다. 교수님이 하신 박사학위 논문이 교수님 70인경 이사야에서 나타난 예국 디아스포라의 신학인데 제목만 봐서는 이제 이해는 안 가는데 어떤 디아스포라의 신학, 어떤 출애굽. 그 이사야 이런 것들이 같이 좀 눈에 보이는데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애굽 디아스포라의 신화가 이제 요 부분 좀 흥미가 있는데 좀 그 박사 논문을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떠실까요 교수님? 이게 장신대에서부터 그 관심이 있었는데 박정희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그때 네. 박사과정 때 했던 과목 가운데 70인경 과목이 있었는데 그때 박 교수님이 예레미야 70인경을 개설을 했어요. 박사과정, 석사과정 같이 통합 과목으로 예레미야서가 왜 70인경이 분량이 7분의 1 내지 8분의 1이 기니까 해서 그리고 이 독일에서 예레미야 70인경의 특질이라는 학위 논문이 출판된 것도 그거 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너 이사야서를 한번 이런 식으로 해보면 어떠냐 제안하셔서 일단 마소라에 나오는 애굽 관련 부분들을 다 선택을 하고 그거에 70인경 같이 보고 이 공부하다가 이제 유학 갔고 유학 가서는 이제 마소라보다는 70인경에 집중을 해서 하는 걸로 옥스퍼드에 가서도 그렇게 했었습니다만 뭐 처음에 시작이 70인경 이사야가 마소라 이사야를 직역하지 않는 거예요. 특히 이사야 11장에 보면 그날에 이 아수르와 애굽과 뭐 이런 데로부터 돌아오게 되리라. 포로 귀한 메시지가 있는데 70인경은 아수르를 빼요. 아수르를 빼버리고 애굽에서 돌아오는 사람이 이 양반들 대단하다. 왜냐하면은 자기네들이 애굽에 있다 보니 이 양반들은 마소라의 이 이전 본문이라고 하시고 히브리 본문에 분명히 아수르로부터 귀한 자가 있으리란데 아수르가 의미하는 게 뭐냐? 할 때 이 70인경 이사야서 11장에서는 애굽에서 아수르는 빼버리고 애굽에서 오는 돌아오게 되리라. 이 본문을 자기들 시대의 걸로 적용해서 번역까지 해버린 거죠. 아 그렇다면 70인경 이사야는 마소라의 신학을 히브리 성경의 신학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번역자 공동체의 신학을 반영하고 있겠구나 해서 그런 것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 양반들은 애굽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소라 이사야의 묘사는 더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가령과 31장에 애굽 의지하지 마라 이 말씀은 더 애굽에 대해 가혹하게 까버리고 왜 그렇게 하냐 하면 우리 애굽에 있지만 사실 구약 전체는 애굽 내려가지 마라가 사방에 있잖아요. 아브라함한테부터. 근데 자기들은 애굽 살고 있어. 그러니 공동체의 자존감이 바닥인데 이 이사야서는 우리 애굽 온 거는 우리 욕심 때문이 아니라 의지해서가 아니라고 해서 번역해서 애굽을 까는 건 더 세게 까고 그 다음에 애굽에 간 건 그럼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령 뭐 이사야 19장 18절에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있을 텐데 그 이름을 그때 개혁한 거는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읍이다. 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게 이르하 헤레스, 뭐 멸망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단어인데 해와 해트 차이 정도인 거예요. 근데 70인경은 그 본문을 이 의의 성읍이라고 옮겼고 쿰란은 태양의 성읍이라고 옮겼고 그래서는 뭐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만 태양의 성읍이 원래였을 거다. 근데 이 마소라에는 멸망의 성읍. 요거 네. 왜 그러냐?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은 애굽 땅에 있는 요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멸망의 성읍. 이 타르궁도 그래요. 근데 70인경 공동체는 전 70인경이 주전 2세기 후반에 번역됐다 생각하는데 70인경 번역자 공동체는 이사야서에 분명히 태양의 성읍 요거 헬리오폴리스입니다. 네.
근데 헬리오폴리스 관내 네. 레온토폴리스에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네네. 이 디아스포라들이 그래서 저 성읍을 뭐라 그러느냐? 의의 성읍. 우리 여기 있는 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야.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사야 번역이 그냥 번역이 아니라 자기들 공동체의 신학을 반영했구나. 네. 해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애굽 관련 본문들을 일단 셀렉트하고 네. 그래서 전체 애굽 관련 나온 건 전부 다 보면서 대거리로 묶고 그 다음에 그래서 각각을 다루고 마지막 챕터에서는 당시 이 주전 3세기, 2세기, 1세기 알렉산드리아 주위시 리터러처 네. 이 애굽 땅에서 나온 유대 문헌들하고 이제 비교하면서 신학에 대한 네. 이야기들을 확인하고 이런 작업이었죠. 네, 보통 그 제 경험상 교수님 그 박사 과정하는 아내분들이 그 남편들 뭐 공부하는 듣고 싶어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교수님도 박사 논문을 뭐 이야기하실 때가 많이 없으실 텐데, 예.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이걸 설명을 해주시면. 저도 제 아내 되게 싫어하거든요. 제 공부하는 거 이야기하면은. 그렇죠. 예, 안 듣겠다고 그러거든요. 미안한 세라죠. 네. 그럼 사모님은 그러면 그 시점이 이제 같이 유학 가셨는데, 대학교 때 같이 이렇게 만나셨던 건가요, 교수님? 학교 2학년 때. 만나셨죠. 어떻게 그러면 이제 결혼하시고 이렇게. 우리 하셨는지. 같은 교회, 같은, 네. 같은 교회였고, 같은 학교였고, 같은 동아리였었고, 그 87년부터 사회과 공부하는 동아리였었기 때문에, 동아리에서. 무엇보다 같은 교회였기 때문에, 같은 교회. 일찍부터. 동갑이셨습니까? 그죠? 동갑내기기도 하고, 그렇죠. 일찍 연애했고, 제가 그래서 신학교 들어가던 해, 10월 달에 결혼했죠. 배 교수님도 그렇고, 김근우 교수 CCC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습니다. 정말 CCC입니다. 예. 저희는. 아 정말 부럽습니다. 저는 CCC인데, 예, 못하게 해가지고 CCC는. CCC를 안 만들더라고요. 전 그래서 네. CCC로는 결혼하지 말라고 늘 권해요. 네. 제가 해보니까 그건 아니다 생각해요. 네. 교수님, 그러면은 제가 이제 또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교수님이 귀국하셔서 이제 이 부분부터는 제가 인터뷰도 아니면 방송에서도 교수님 말씀하신 것도 제가 많이 읽기도 하고 보기도 했는데, 교수님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 가서 굉장히 이제 또 새로운 신선한 바람도 일으키시고 많은 또 사랑도 받고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어떤 계기로 학교를 이렇게 또 떠나게 되시고 또 어떻게 해서 뇌미학까지 오시게 됐는지 그 부분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뭐 외신 가서 전 그냥 열심히 저는 이 교회 사역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제 모교회 계속 사역하면서 신학하면서 저는 모교회 담임이 될 생각도 했었고 우리 목사님 은퇴하시면은 그럴 생각도 했었는데 근데 하여튼 제가 이 외신에 부임했던 다음엔가 희년함께에서 저한테 찾아와서 희년함께 여름 수련회 때 정의와 공의에 대한 강의를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전까지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공부한 적 없고 근데 제가 구약을 공부했다는 이유로 말씀을 하셔서 뭐 일단 알겠다고 하고 그리고는 그때부터 제가 그게 2007년쯤 되겠네요. 그때 그 강의를 준비하느라 구약의 정의와 공의, 이 미슈파토와 제다카에 대해서 강의안을 마련했고 마련하면서 제가 놀랬고요. 이럴 수가. 이렇게 구약에서 이게 중요했는데 나 왜 MDB 때 이걸 들은 기억이 왜 별로 없을까 뭐 싶었었고 그때 하여튼 희년함께 가서 강의했고 그때 강의 들었던 분들도 놀랬었고 그때 이래로 제가 한 5년은 정의와 공의 강의를 사방에 다니면서 했던 것 같아요. 저 스스로는 한국 이 개신교 교회의 미슈파트 제다카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만큼은 전 제가 가장 많이 말했다 싶기도 하고 정말 그때 나는 5년간 어디 가든지 그 얘기만 했었었고 그러다 보니 성서한국에 특강 요청도 있었었고 거기 가서 우리 지금 니에미아 선생님들을 두루 만나게 되었었죠. 그리고는 의기투합들이 됐고 우리 니에미아가 생각하는 목회자 중심의 신학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 백성을 위한 교육 그 다음에 현실 사회와 연관되는 신학 네. 뭐 이런 일치점들이 있어서 느헤미야 우리가 한번 시작해 보자 해서 그때는 완전 뭐 자발적인 봉사였었습니다만 그렇게 시작을 했었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학내에서도 저 계속 정의와 공의 이야기했고 그러다 보니 성경을 보는데 전 이 관점이 일관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살아왔던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 그리고는 학내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겼을 때도 뭐 전 정말 싸우는 거 안 좋아하는데
근데 제가 지나고 나서 보니 내가 싸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가 싶기도 합니다만, 하여튼. 어쩌다 보니, 학내 사태에도 휘말리게 되었었고, 그래서 결국 이사장과의 갈등이 생겨서 이 해직당하기도 했고, 뭐 해직당에서도 하나도 저는 어렵지도 않았는데, 하여튼 그때 이래로 느헤미야를 풀타임으로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저는 하루를 살아갈 때는 계획적입니다. 제가, 운동을 몇 시에 해야지, 그 다음에 항상 하루 계획의 중심은 운동이죠. 운동을 몇 시에 해야지를 배치를 하고, 그럼 남는 시간에 약속을 하고, 공부도 하고, 뭐 이러는 거기 때문에, 하루를 살아갈 때는 계획적인데, 인생에 대한 계획은 제가 세워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외신을 가게 된 것도 저의 계획이 아니었고, 외신에 먼저 갔던 전성민 교수님이 초대해서 왔고, 그 다음에 뭐, 느헤미야, 희년 함께, 성서한국 전부 다 떠밀려서, 뭐, 달리 표현하면, 제가 만났던 사람들이 너무 괜찮은 희년 함께 분들이 저를 초대해 준 게 제 인생에 엄청 컸다 생각해요. 그리고 성서한국 모임에 연관되었던 것도 제 인생에 컸고, 그 다음에 우리 느헤미야 선생님들을 만나게 된 것도 뭐 굉장히 큰 것이었고, 그래서, 저는 늘 나누고 싶은 게 줄을 잘 써야 된다. 줄 잘 서면 인생이 바뀐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느헤미야 온 거는 김근주 교수님 때문에 왔다는 거. 저는 김근주 교수님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느헤미야에서 강의 한번 들은 적도 없고 김근주 교수님 라인도 아닙니다. 네. 그래서 김근주 교수님 라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김근주 교수님 덕에서 느헤미야에 왔다는 사실 한번 말씀드리고요. 교수님 거의 마칠 때가 됐는데 어느덧 그 교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이제 책을 이제 쓰시고 이렇게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글을 쓰시고 할 텐데 교수님께서 생각하는 어떤 중요한 여러 가지 신학적인 주제들이 있죠. 그 주제들은 어떤 한국 교회와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교수님이 생각할 때 이제 뭐 지나온 것들을 많은 분들이 뭐 정의와 공의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나누셨는데 앞으로 10년, 앞으로 20년 한국교회는 어떤 이슈와 어떤 문제, 어떤 것을 가지고 더 많이 고민하고 실험하고 해야 될까요? 어떤 이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까요? 뭐, 네. 너무 큰 질문이라 큰 질문. 저 같은 주제가 뭐 네. 말할 건 아니겠다 싶습니다만, 전 한국개신교교회는 대응하지 못할 거라 생각을 해요. 정말,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대화하지 않을 거고 네. 우리는 여전히 옛날 이야기를 가지고 붙잡고 있을 거고 그럴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최근에 배덕만 교수님의 이 설교를 들으면서 희망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를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제 마음에 다가왔던 게 있었는데 그거와 동시에 전 한국 개신교 교회는 사라져, 쇠퇴해져 갈 거다. 그게 전 희망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쇠해져 가지만, 그래야 새로 쌓아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뭐, 그 점에서 우리 개신교 교회는 저는 현저하게 쇠해져 갈 거고, 거기 쇠해져 가는 데는 좋은 교회건 나쁜 교회건 차별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해요. 괜찮은 교회는 그러면 괜찮냐, 안 괜찮고, 전체적으로 다 쇠해져 갈 거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우리 개신교, 우리 한국 교회는 이런 중요한 문제로 절대 논의하지 않을 거지만 그럼 전 우리가 무엇 관심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라고 할 때 저는 여전히 이제 저는 옛날엔 정의와 공의를 말했고 그리고 한동안 계속 희년을 말했고 이 두 가지는 여전히 저의 가장 깊은 관심사에 들어있지만 그 정의와 공의, 희년의 본질적인 메시지는 약자에 대한 긍휼인 거고요. 네. 그럴 때 우리 시대의 저 약자는 적어도 앞으로 몇 년은 여성과 성소수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두 개의 주제 다 페미니즘과 퀴어 둘 다 한국 개신교 교회는 아무 관심이 없는 주제라는 점에서 저는 교회는 영향력 없는 그냥 자기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뭐 누가 총회장 되네 만에 이렇게 살아갈 거기 때문에 상관없을 거다 싶고요. 그렇지만 저는 요 두 가지가 중요한 것 이겠다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목사 중심의 세상이 바뀌어간다. 그것도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만난 사람 가운데 평신도 교회하는 사람, 평신도 교회란 말이, 평신도란 말이 이상하지만 하여튼 달리 수가 없어 쓰고 있습니다만 목사 없이 모이는 공동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상상보다 훨씬 더 많고 주일날 교회를 안 오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아니라 자기네끼리 만나면서 이제는 그걸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수가 자꾸 늘고 있고 그래서 근데 이런 사람들은 기존의 겁나 전통적인 한심한 대형교회들 사람들은 아니에요. 다 작은 교회에 있다가 나름의 생각들을 하면서 아예 만들어버린 자기네끼리 이렇게 모이는 것이죠. 그래서 작고 건강한 교회들에도 저는 굉장한 타격이 될 거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나갈 거기 때문에 나가서 그래서 오히려 이 몸집 큰 대도 않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다임 목사가 대도 않는 1인 시위하는 이런 교회들은 뭐 저는 10년이 가도 끝도 없을 것 같고요. 원체 쪽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가겠지만 전체적으로 한국 교회는 쇠해져 갈 거고 특히 작은 공동체들은 건강해도 저는 굉장히 약화될 가능성이 크겠다 싶어요. 그렇지만 그게 저는 뭐 절망만은 아니다 싶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약자에 대한 긍휼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 목회자 이 문제가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하여튼 중요한 문제겠구나 싶습니다. 네. 교수님, 저희가 또 이제 느헤미야에서 같이 가르치고 생활하고 있는데 교수님, 이제 느헤미야가 최근에도 이제 요 책 그 하나님 나라 한국교회 느헤미야 10년 관련된 거를 이제 지금 팩트 중심으로 정리한 책이 나왔고 또 계속해서 저희 이제 느헤미야 가족분들 또 후원자분들 또 수강생분들을 통해서 앞으로의 느헤미야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고 또 나누고 그런 계속 이제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제 이제 배덤만 교수님 아까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절대 희망 우리에게 쓰러지고 되게 힘들고 낙담되는 이런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메시지도 필요하셨습니다, 교수님. 그래서 희망의 메시지도 필요하면서도 굉장히 좀 기존의 가치에 대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그러면서 또 더 많은 진보적인 가치에 대한 이야기도 더 많은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양자가 조화가 돼야 되고 또 교수님의 그 삶을 돌이켜 볼 때도 뭐 칼빈주의라든지 아니면 교수님이 이제 심취했던 여러 새로운 사상들 또 그 상황화에 대한 고 교수님 공부하셨던 옥스퍼드에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교수님이 현재 형성하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좀 그런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교수님의 정체성이 또 느헤미야 정체성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10년, 20년 이제 지속 가능한 느헤미야 운동 이제 평신도를 위한 또 온 세상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 교육을 위해서 어떤 방향성을 가져가면 좋을지 교수님의 개인의 좀 말씀들을 좀 나눠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교수님. 그러게요, 정말. 네. 뭐 한동안 저는 느헤미야, 뭐 저는 1세대인 셈인 거죠. 우리 권 교수님의 느헤미야의 2세대의 시작이다 싶습니다만 1세대는 절반은 저는 운동가였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제가 외신을 사임하면서 그때 마음속으로 결정을 했던 게 나는 이제 아카데믹 세계는 떠난다는 생각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뭐 아시지만 아카데믹 세계에 머물러 있으려면 정말 요즘에 나오는 것들 중요한 저널들 보면서 늘 팔로우업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그런 글들이 돼야 되는데 아, 요거, 제가 외신 부임해서 처음에는 가령 제 전공이 분명히 70인경인데, 70인경은 관련 글이나 이런 것들은 뭐 공부는 어쨌거나 외신 부임해서 몇 년은 했던 것 같은데, 딱 학내 생기고 제가 느헤미야 시작하면서는, 아, 나 이제 여긴 떠난다. 아, 이제 학자들과 연관되는 글을 쓰는 것은 난 떠나는 거다 생각을 그때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전에는 욕심이 있었지만 이제 그건 딱 없어져 버렸고 뭐 우리 느헤미야의 다른 1세대 선생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치열한 아카데믹 현장에서는 한 발 뗐고 그 다음에 일선 교회를 다니면서 청년부들에게 특강하고 설교하고 이건 절반 운동가로 느헤미야 이 가치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하며 지난 10년을 저는 그렇게 살아왔다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제 생각은 그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2세대부터는 느헤미야가 훨씬 더 아카데믹하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지금 우리 보시는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권 교수님이 잘 이야기하셔서 모르시지만 권 교수님의 학문적인 성취가 대단해요. 제가
예. 옛날에 공부할 때 저렇게 하고 싶었던 네. 뭐 그런 것들 여러분들 제트 아베라고 아십니까? 네. 이게 과자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네. 그냥 구약 전월에서는 너무 중요한 제트 아베, VT 그다음에 알비 뭐 이런 것들 너무 중요한 것들인데 공교수님 막 다 써버리시고 막 네.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느헤미야 2세대가 가면 2세대에는 훨씬 더 학문적인 역량들이 좋은 선생님들이 2세대를 이루게 되고 현실 운동을 좀 덜 해도 괜찮은 이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뭐 아직까지는 썩 쉽진 않고 그래도 어쨌거나 권지성 교수님이 정말 아카데믹한 영역에도 현재까지는 탄탄하게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저는 다른 우리 교수님들이 오셔도 그게 좀 있으면 좋겠다 싶어. 우리 1세대들은 그건 떠나버렸고 네. 뭐 아무 기여도 할 수 없었고 뭐 사실 전 늘 부끄러워요. 제가 쓰는 특강이나 특강 예레미야 그다음에 뭐 오늘을 위한 내위기는 아카데믹한 책이 절대 아닙니다. 목사님들 보시기 좋으라고 그다음에 우리 교우들 보기 좋으라고 쓰는 책이지 학문적인 가치가 전혀 전 그걸 생각을 하고 쓴 것이지도 않고 그야말로 대중적인 파퓰러한 책인 거고 전 지금 그런 책들밖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훨씬 더 아카데믹 책을 쓸 만한 역량 자체가 지금은 안 되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저는 한동안은 근데 그런 일종의 운동 성격이 있는 단체로 저는 뭐 한동안은 그렇게 존속해야 될 거다 싶은 것이 있고요. 근데 과연 느헤미야가 앞으로 20년, 30년 존속할 수 있을까 싶은데 뭐 제가 농담처럼 한국 개신교 교회가 괜찮아지면 느헤미야 망하는 거고 안 괜찮아지면 우리는 살 거다 했는데 살 것 같긴 해요. 개신교가 절대 좋아질 리가 없기 때문에 살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전 느헤미야가 한국 개신교 생태계 내에 존재하면서 이 안에서 저는 이 정말 학문적인 아카데믹한 신학과 우리 일반 교우들의 일상의 신앙적인 삶 그 사이에서 저는 학문과 경건 사실 장신대의 모토이기도 하지만 장신대는 전혀 그와 상관없는 집단이 되어버렸어요. 이상한 반동성의 소굴이 되어버리는 웃기는 짜장이 되었지만 하여튼 이 신학이라는 학문과 제가 학문적인 글을 써낼 역량은 지금 안 되지만 학문적인 글들을 읽고 이해해서 우리 교우들이 납득하게 표현해내기 이건 저는 우리가 여전히 할 수 있는 것이다 싶으니 네. 이 학문과 일상의 신앙, 요 간격을 저는 느헤미야가 메워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그 일상이라는 게 단지 개인으로 하루 살아가는 일상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개인으로 사는 게 뭐지?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교회 공동체는 뭐지? 이런 현실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시각을 가진 그래서 우리 학문과 일상의 신앙 사이 제가 보기에 이런 신학을 해내는 곳은 아직까지도 없어요. 장신대가 그걸 하나요? 총신은 아무 관심도 없는 학교죠. 고신은 자기네끼리 그냥 겁나 은혜롭다라고 아무 쓸모없는 존재로서는 고신 시청자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묻고 싶어요. 왜 도대체 고신은 왜 있어요? 고신은 한국 사회에 합동 측은 헛소리 하려고라도 있는 것 같아요. 헛소리를 통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요. 고신은요. 고신분들은 품이 넘쳐서 헛소리를 절대 안 해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있는 줄도 몰라요. 왜 있어요 도대체? 왜 한반도 땅에 저는 고신대와 고신측이 왜 존재하는지를 잘 모르겠다 싶은 왜냐하면 틀린 말이든 맞는 소리든 아무 말도 안 하고 자기네끼리만 있기 때문에 이거 자기네끼리 경건해요. 쓸모가 없는 집단이다 싶어요. 하여튼 그렇고요. 갑자기 격분 모드였습니다만 뭐 한신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신대가 저는 학문과 일상의 경건에 대해서 연결 역할을 저는 한신대 분들이 기장적 선생님들이 하는 걸까 싶을 때 제가 기장을 잘 몰라서 함부로 씻기는 그렇다 싶습니다만 그 점에서 저는 여전히 느헤미야가 서야 할 자리가 있고 서야 할 몫이 있다라는 건 또렷한 일인 것 같아요. 근데 느헤미야가 이 일을 안 해버리면 역시 저는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그래서
처음에 직업 이야기도 했고, 뭐, 목회, 설교, 기도, 방언, 뭐, 이런 거 우리 막 쭉 다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때그때 필요한 주제들을 다뤄왔고, 전 느헤미야가 앞으로 중요한 건 그때그때 한국 사회 내에서 그저 개인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변화되는 자본주의 세상과 권력체제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얼마만큼 캐치업을 잘하는가가 낙후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네. 좀 그게, 그래서 그 사이에 브릿지 다리 역할을 얼마나 잘 해내는가가, 느헤미야의 존폐하고도 연관이 된다 싶어요. 네. 그래서 교수님이, 저는 이제 한국의 구역학자들이 많이 있지만, 이 현재 상황에 대한 이해와 또 교회와 또 신학의 세계를 연결시켜주는 굉장히 독특하고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없을 그런 좀 굉장히 그 독보적인 그런 구약학자가 아닌가. 독보셋이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독보셋이 아닌 독보적인 구약학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닌가가 맞는 것 같아요. 네. 그 저희가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할 때가 이제 다가왔는데요. 교수님 그 뭐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이렇게 뭐 미진한 부분에 좀 더 추가로 우리 이 영상을 봐주시는 분, 채널 레임을 봐주시는 분들에게 하시고자 싶으신 말씀에서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전 느헤미야가 지난 10년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우리의 역할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우리 이 영상들을 보시는 분들에게 저는 부탁드려요. 느헤미야 후원해 주세요. 느헤미야가 살아있고 네. 존재하고 우리 비참하게 대가리 숙이고 각자 흩어져 버리지 않고 20년, 30년 갈 때까지 대가리 뻣뻣하게 들고 우리 역할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어디 가서 대형교회 붙어서 돈 좀 주세요라고 개소리 안 하고 이 대형교회 1인시한 헛소리 목사들한테 쪽 안 팔리고 전 그럴 수 있으려면 전 느헤미야는 후원으로 움직입니다. 우리 대형교회 돈 안 받을 겁니다. 주면 받아요. 주면 받는데 다만 끼지 마라. 끼지 않는 조건으로 주면 받는다입니다. 그렇습니다만 그러니 전 느헤미야는 우리 후원으로 움직여 갈 겁니다. 그러니 전 느헤미야의 길은 우리 선생들이 제 몫을 다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 후원자분들이 서로 격려해서 함께 느헤미야를 또 지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께 해보시니까 한 시간, 뭐 한, 거의 한 시간 가량 이제 인터뷰 했는데, 어떠세요, 느낌이? 삶이 좀 총 정리가 되나요, 교수님? 그렇습니다. 개인 이야기를 네. 하는 것 참 웃기는 것 같습니다. 좀 쉽진 않은 네. 것 같아요. 자, 시간 관계상 그 사모님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몇 개 적어놓은 게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정말 좋습니다. 안 물어보시는 게. 예, 못했고요. 어쨌든 교수님 그 앞으로도 오래오래 건강하시고요, 교수님. 계속 운동을 합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수님이 아프시지 않은 게 아닙니다. 좀 말해서가지고 자꾸 아프냐고 자꾸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 어느 때보다 지금 건강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여러분 근력 운동 하십시오. 네, 하시고 너무너무 장시간 또 인터뷰 응해 주신 우리 김근일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